저는 이제 아무래도 전문 분야가 커트잖아요. 네. 커트다 보니까 파마가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솔직히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비율이 커트 손님이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평균적으로 커트가 거의 99% 염색이 30% 뭐 이런 정도거든요. 파마는 많이 안 하는데 200% 기준인가요? 아니, 근데 일을 주면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장님도 말해주시고 그래서 홍어 스타일을 바꾸면서 정말로 폼 비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펌이 그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뭐냐면 우리 수원장님 커트를 원체 잘 치시지만 요즘 뭐 레이어들도 되게 많고 무거운 머리도 되게 많은데 무거운 머리는 사실 열펌 아니고서는 디자인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걸 좀 느꼈고 펌을 잘했을 때 디자인이 새롭게 된다는 것도 느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거냐면 저는 사실 이제 한 십몇 년간 거의 20년째 열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한 20년째 오다 보니까 펌을 더 이상 걸기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가지고 이제 컬러로 바꿨는데 우리 그 박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펌을 다시 걸어지니까 힘이 다시 생기니까 그 부분이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뭐 듣고 계시는 거죠? 지금 방송 네네. 하고 있는데. 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저 풀린다고. 아, 그렇군요. 지금 뭐 계속해서 그 뭐야. 80만원짜리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 사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되니까. 네, 그렇죠. 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느껴요. 제가 미용 경력 25년인데, 그때 당시에 유지승에서 열펌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어마무시했어요. 열펌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세팅펌이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도착했을 때, 유지승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열펌을 다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데까지 한 십몇 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열펌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모르는데 열펌과 일반 펌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고 열펌을 한 10년째 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멘붕이 와요. 머리를 이제 열펌을 할 수 없구나. 또 손님들이 떠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나타난 게 이제 복구예요. 거기에 이제 복구에 지금 선두주자로 계시는데 어떻게 하다 이 펌을 보면 열심히 하게 되셨어요. 신기하네요 진짜. 사실은 제가 미용을 되게 늦게 시작했습니다. 늦게 착한 만큼 남들보다 두세 배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 저도 커트에 많이 했어요. 원래 커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트는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염색이나 펌이나 고민하다가 저 퀄리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펌을 이제 했는데 이 되게 좋아요. 안수빈이 이제 왔는데 두 장까지 펌을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 세 번까지 펌을 나왔다가 네모 두 번째 펌을 하고 안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은 나오고 이유가 뭘까? 그때부터 제가 공부하게 됐어요. 아, 너무 공부를 되게 깊이 들어가셨다고. 네.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시청자 분이 계신데요. 저를 검색하고 싶으면 미스터 헤어마스터 김선생 네이버 블로그도 있습니다. 헤어도 영어를 좀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일본에 있었어요. 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헤어 검색, 헤어마스터 검색하면 안 나와요. 네, 한글로 쓰면 나옵니다. 아, 한글로 나와요. 영어로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 A자로. 네, 그렇죠. 네. 네이버 블로그 제가 이제 쓰고 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로 헤어마스터 김선생 찾으신다고요? 네. 그건 한글로 좀 주세요. 한글로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 제 블로그 들어가시면 네. 블로그를 많이 틀어놨어요. 맞아요. 틀어놨는데 좀 이렇게 한국말이 내려같이 보이실 거예요. 아, 저도 근데 들어가 사실 다 봤거든요. 왜냐면 저도 의심병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본 막 그 블로그 중에서 정말 깊이 있고 완성도 있는 블로그가 아닌가 싶어요. 아유, 맞아요. 대단하시다라는 얘기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네, 보시겠습니다. 헤어마스터 그러시면 그냥 들어오셔서 그냥 그냥 다 보면 되죠. 이론과 이제 뭐 열펌 수단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론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도 뭐 해달라고 하면 제가 몇 개를 풀어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지금 펌으로 주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펌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몇 개 해도 될까요? 네. 환원제 종류와 분자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환원제는 제일 이제 많이 있는데요. 실내에서 좀 할까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세면 쓰고 있는 펌제는 치호가 있어요. 네. 치호를 이제 화학식으로 이제 풀어내는데요. 치호라고도? 네, 치호라고. 치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복잡하게 생겼네요. 예, 아주 복잡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안에. 자, 우리가 맨날 시스템 하나죠. 우리가 이제 아빈 그리고 뭐, 치호 하잖아요. 시스템은 뺄게요. 네.
보통 책에서는 나 이 두 개만 쓰거든요. 1대1로 써라. 어, 근데 실태 아니면 일단은 어떻게 생길지 볼까요? 네. 네, 어떻게 생길지 알겠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게, 아 여기 네. 소문자와 이거 대문자. 어, 같이 보시죠. 아, 예.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아, 진짜. 아, 예. 이런 것도 저는, 어. 예. 아, 의심병이 많으시죠. 아, 의심병이 많으시죠. 아. 저 소문자, 내문자가 뭐 다른 느낌이 있나. 아, 같은 겁니다. 아,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겁니다. 네, 같은 겁니다. 자, 보통, 이제, 이 COH를 우리가 보통 칼국식이라고 합니다. 아. 칼국식. 어려워요. 산성. 산성은 뜨고 있다. 그 치어는 산성을 뜨고 있다. 원래 아, 그래요? 어, 치어가 산성을 뜨고 원래는 산성이에요. 오. 어, 치어가 원래는 pH가 1.5입니다. 이야. 1.5인데. 저 처음 알았어요. 예, 이것도, 이것도. 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치어, 이 원액이 강산성인데, 얘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펌제 이 원액 공장에서 pH 7. 로 만들어서 펌제 공장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 B, C 회사가 있으면 pH7짜리 펌제를 줘서 얘는 이제 알칼리 넣고 해서 조정을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칼리 펌제 쓰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pH가 원래는 1.5입니다. 오~ 원래 치우는? 원래 치우가. 원래 치우가. 산출한 말이 있어요. 산출. 자, 그 실제 자, NH2. 조금만 아미노기 NH2 아미노기라고 하죠. 네. 어, 그냥 알칼리에서 뛰고 있다. 아 알칼리다. 어, 그래서 원래 치오는 어, 산소로 뛰고 있고 실태 아미는 알칼리로 뛰고 있다. 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태 아미는 계속 쓰다 보면 머리가 어떻게 되죠? 파마가 안 걸려요. 머리가 딱딱해져요. 파마가 돼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오나가 됐는데, 얘네들이 이제 모발 속에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이제 알칼리성을 띄고 있어요. 띄고 있는데, 어, 모발 속에 이제 이오나가 되면은 이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알칼리에서 산성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거지. 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실태 아미는 원래, 어, 치오를 아까 1.5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실태 아미는 원래는 8.5 정도거든. 어, 원래.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실태 아미는 좀. 원래 알코올에서도 있어요. 그, 부드러운 이야기다. 그쵸. 예, 치오는 강한 이야기다. 근데 원래는 안으로 들어가면 반대네요. 그쵸. 오. 그래서 우리가 그 실태 아미노 계속이 되면은 이제 이온화가 되면 플러스 이온이 돼요. 어. 자, 플러스가 어떻게 되죠? 산성이 어때요? 모발이 딱딱했잖아요. 네. 어, 플러스 산성은 딱딱해. 그래서 우리 이 모발에는 항상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네.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모발 안에? 모발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한 번 더 돌아가야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어... 두 번 쓰면 또 이렇게 되네. 세 번 쓰면 이렇게 되네. 그래서 폼이 안 걸린다. 어... 어, 폼이 안 걸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실제 아니면 유라가 되면 또 왔어요. 그래서 격을 풀어준다면 뭘 풀어야 된다? 어, 이 산성은요, 다시 유라가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입니다. 어, 원래 이제 산성을 띄고, 원래 그러니까 알칼리성이지만 얘가 원래 갖고 있는 거는 산성이에요. 네. 근데 얘들이 이제 그 플러스 이온에서 다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 이 플러스로 다 돼 있는 거를. 자, 그래서 플러스 이온이 돼 있는 모발들은 만지면 경화하잖아요. 예. 네. 뭐 딱딱하다. 맞아요. 뭐, 코팅 많이 하고 헤라 많이 하고.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이런 산성범위에서도 그래.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우리가 치오를 발라서 다시 경화를 풀어주라는 말이 있죠. 네. 네. 치오는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그래서 치오를 다시 가게 되면 얘들이 다시
많이 났어요, 이분이. 한 번은 잘 안 빠지더라고요. 도포하고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자, 그 내가 이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머리가 길어. 근데 학생이야. 네. 매직할 돈도 없어. 클리닉할 돈도 없어. 네. 이런 분들도 고민이 좀 있어요. 커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한테 이제 약간 이걸 썰을 풀어야 돼요. 고객님, 커트 하시고 샴푸 해야 되는데 빚이 잘 안 되지 않냐. 맞아요. 그래서 빚을 잘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샴푸를 해봅니다. 딱 5분만 투자하십니다. 샴푸를 막 해요. 그 다음에 한번 헹궈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샴푸를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막 보이죠? 네. 이때 치료, 일반 범죄, 건강보험. 이걸 쭉 짜요. 거품 나간 상태에요. 거품 나간 상태에서 치료를 쭉 짜요. 그 다음에 주문 해요. 이때까지 빚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5분도 있다가 꼬리 위에서 한번 싹 한번 해보세요. 빚이 됩니다. 맞아요. 왜? 치료를 바르면 얘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래서 모발이 산성화가 되어있다, 병화가 되어있다, 플러스 1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주므로서 마이너스 이온이 들어가니까 다시 모발이 등장점, 그러니까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공동으로 존재하니까 머리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 그 여러분들도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머리가 엉켜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산성입니다. 진짜로. 그치. 예, 산성인데 산성화돼 있을 때 진짜 머리가 많이 엉켜 있고 알칼리가 들어가면 진짜로 머리가 부들부들해지고 저도 사실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알칼리로 이제 화학 약품을 쓰면서 다시 마지막으로 고객님한테 꼭 산성 샴푸를 쓰라고 하잖아요. 산성 샴푸를 계속 해야 되는 머리가 변화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 손님들은 그렇게 안 해요. 고객님, 이틀은 산성 샴푸, 하루는 알칼리 샴푸. 아, 그렇죠. 산성, 알칼리. 이렇게 해주는 머리가 트리트먼트 하루를 발라봤자 효과가 없어요. 저도 요즘에 느끼는 거는 진짜 트리트먼트보다 샴푸가 중요하다라는 샴푸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중성 샴푸. 네. 효과가 제일 좋고요. 산성 샴푸는 너무 안 좋은 사람들과 쓰는 거고요. 알칼리와 돼 있는 모발이나 쓰게 되고, 이번에는 이제 산성 샴푸 쓰니까 모발이 이렇게 딱딱해져. 딱딱해지고 맨 처음에는 그래서, 뭐 드라이 힘이 있어 좋아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렇죠. 할수록 머리가 딱딱해지고 뭐 파마도 안 나오고 막 그런.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샴푸실에서 치우고 쭉 짜서 5분 있다가 빗질 해봅니다. 혹시라도 빗이 잘 되면은 이제 헹구고 트리트먼트 바르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2-3만 원 추가하면 되고요. 네. 만약에 빗질 안 돼, 그거 한번 접자요. 그래서 5분 더 기다려주세요. 빛을 싹 해준다. 그럼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트리트먼트 발라놓고 이제 머리 딱 말리면서 고객님 한 머리 한번 안 세보시죠 하고 싹 나왔는데 느낌이 틀려. 그렇죠. 2-3만 원 더 받아서. 근데 그게 미용실에서만 하루만 그런 거 같아요. 아니에요. 주기는 어느 정도? 보통 한 달 정도 갈아요. 아, 그게 한 달 정도? 트리트먼트인가요? 네, 그럼요. 왜냐면 그 약을 못 사니까 서원님도 많은 경험을 해보셨기에 저는 사실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빗질 자체가 달라지면 머릿결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를 하면 무조건 무겁다의 느낌을 바꿔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하고 트리트먼트를 합니다. 그랬더니 네. 고객님들이 맛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트리트먼트의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전처리를 바꾸는 거죠. 전처리 일반적인 샴푸가 아니라 이 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갔더니 더 잘 들어가고 모발이 단단해졌는데 가벼워요. 이거를 제가 그 과정을 느꼈는데 산성화된 머리는 사실은 너무 무거워요. 진짜 산성화가 한마디 플러스 이렇게 많아요. 네, 말하는 많이 된 거는 트리트먼트 해도 무겁고 한국 와도 무거운데 요걸 한번 거치고 난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했더니 진짜 그 가벼운 트리트먼트 그 느낌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더 추가가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이런 매직이랑 뭐 크리밍 못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디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꿀팁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것도 좀 여쭤볼까요? 버퍼 아시죠? 버퍼 pH 컨트롤 그리고 PPT 이거 진짜 모바일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열펌 기억을 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 열펌은 정답이 없다. 하지만 다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그렇죠. 저도 옛날에 한 5년 전에 PBT 엄청 버렸어요. PBT 엄청 버렸어요. 화학 안 나와. 어느 날 이제 PBT가 없어갖고 그냥 판단을 했는데 화학 보자고 이거 왜 이래? 그때부터 이제 PBT를 아시게 됐어요. 자, 일단은 버퍼를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파마약을 발라서 무엇을 하죠? 변압들을 다 끊어놔요. 수소계랑 염계랑 신체계랑 다 끊어놨어요. 그쵸? 모여 속이 이제 이 다른 개체로 다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샴푸를 하고 나와서 와인딩을 하거나 매직을 해서 얘들을 다시 단백질을 재배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펄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된 방법이 뭐냐면 버퍼를 뿌리잖아요. 산성이잖아요. 이 산을 뿌리게 되면은 이 SS결합, 염결합, 수소결합이 다 다른 개체로 떨어져 있었는데 버퍼를 뿌리게 되면은 염결합이 부수가 붙을 거야. 떨어졌던 얘들이 다시 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컬이 처지게 됩니다. 아, 더 단단해진다 느낌은? 아니죠. 자, 모발 속에 있는 이런 자유하는 또 화랑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랑제가 모발 속에 들어가잖아요. 다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믹스 디스터파이트 결합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우리가 샴푸할 때마다, 파마약 냄새나, 이런 사람이 있죠. 네. 이게 모발 속에 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다 버퍼를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샴푸할 때마다 파마약 냄새 난다. 머리가 계속 상하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버퍼나 pH 컨트롤을 꼭 써야겠다. 그럼 약간 산도가 너무 강하지 않은 중성 역대에 버퍼나 pH 컨트롤을 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PPT. PPT는 한마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인데, 이 모발하고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단백질이 되냐. PPT도 쓰고 싶으면 써도 돼요. 어차피 다 빠져나갑니다.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알카리와 화랑제 양을 조절을 해서 모발에 맞게끔 도포하는 게.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알아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미용의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변해야 돼요. 예. 우리 그 박사님을 만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이 해결된 거거든요. 유화하고 샴푸해야죠. 샴푸 무조건 해야죠. 네, 샴푸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PPT를 뿌리거나 LPP를 뿌리지 않아도 유화를 해도 잘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해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열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말씀하시죠. 저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탈색머리 연합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있죠. 그걸 조금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난감하네요. 네. 자, 우리 모발에 있어요. 자, 머리카락에 있어요. 자, 머리카락에 있는데 자, 우리 모발은 수소, 산소, 질소, 산소, 화학, 이 다섯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모발은. 자, 근데 이 모발 속에는 이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화학, 이 성분들이 모발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SS 결합. 우리 SS 결합이 보통 평균 몇 퍼센트가 있냐, 우리 모발 속에. 14%에서 18%. 우리 모발 속에. 자, 그래서 14%에서 18% 평균. 그러면은 딱 16%라고 봅시다. 자, 우리가 시트 결합, SS 결합을 하는데 16%가 필요합니다. 이게 건강문제죠. 건강문제죠. 자, 그렇다면 탈색을 한번 했다. 시트는 이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시트는 이제 말할 수 없고요. 빠져나갑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화학약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탈색을 한번 했다? 그러면 이 화학제 약은 좀 내려줍니다. 탈색을 두번 했다? 좀더 내려줍니다.
기다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로 조절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탈색은 생각보다 심어요. 탈색 두세 번 하는 머리가 되게 심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오히려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고가의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매직 프레스, 온도, 수분, 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요게 뭐, 모발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무조건 다 100% 건조해서 프레스 하느냐? 그건 딱 어떤 모발은 100% 말려서 해야 되는 모발이 있고 어떤 모발은 수분해서 해야 되는 모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입니다. 혹시 그 오늘 정말로 어려운 분 모셨기 때문에 많은 걸 빼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 저는 미용인으로서 분자량에 대해서 혹시 좀 분자량이요? 분자량 계산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네. 제가 오늘 분자량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진짜 어려운데.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발 속에는 수소, 산소, 질소, 산소, 화학.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얘들이 이 원자량이라는 게 있어요. 수소는 1. 네. 자, 산소는 12. 그다음에 질소는 14. 산소는 16. 자, 그리고 황, S는 32입니다. 오. 네네. 그래서 이제. 저 한번 볼까요? 그러면 100이 나와요? 자, 이걸로 이제 더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그 분자량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요걸 이제 계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H2O. H2O가 뭔가요? H2O. 물! 물! 네. 맞아요, 물. 자, 물에 대해서 우리가 분자량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수소가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수소가 두 개 있다. 2죠. 자, 그죠? 네. 자, 산소가 몇이죠? 16. 자, 16이죠. 그죠? 더하고 계신가요?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18, 왜? 물의 분자량은? 18. 예, 18. 아셨죠? 물의 분자량이. 18입니다. 예, 욕하지 마세요. 네. 야, 그래서 H2O. 자, 그래서 수소가 두 개, 산소가 16. 이걸 더했더니 18이다. 자, 물의 분자량 18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물이잖아요. 네. 이게 느낌 뭘까요? 이산화탄소? 아닙니다. 막 찍으세요. 이거 아는데? H2O2.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쓴 거예요. 중화제 이름. 과산화소. 맞습니다. 과산화소. 네. 과산화소. 자, 물에서 산소가 하나 더 왔더니 과수가 있어요.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수소가 두 개. 38. 그죠? 그죠? 16 더하기 곱하기 2. 34. 32. 네. 34. 이렇게 이제 분자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거로 이제 치오가 수소와 황이 있어요. 이게 요거 보통 이제 얘를 칸탄이라고 합니다. 모든 화학제는 SH기. 그러니까 치오해야 이게 없으면 화학이 안 돼. 자, 그리고 여기 뭐가 붙어 있냐? 메틸렌기가 붙어 있어요. 네. 메틸렌기가 붙어 있고 다시 칼복치가 붙어있습니다. 요렇게 붙으니까 칼복치기, 그 다음에 메틸렌기, 그 다음에 얘는 카탄기가 붙어있으면 치우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계산하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92. 네. 분자량의 네. 그 숫자는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셨어요. 네. 숫자가 크면 무슨 뭐 적은 보통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 네. 지구가 있고 이렇게 달이 있어요. 네. 달이 어떻게 하죠? 중이 돌아요. 빼빼빼 돌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양성자라고